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서영민입니다. 저는 인디밴드의 드러머 출신으로서 레드불과 함께 오랫동안 공연과 행사를 촬영해 왔는데요. 그 외에도 공연에 관심이 많은 만큼 다양한 장르의 페스티벌이나 대회를 촬영해 왔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캐논 팬들에게 공연 사진 촬영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고 공유하는 팬덤 문화가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공연 촬영의 효과적인 장비의 조합, 그리고 가성비, 혹은 전문적인 장비 활용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렌즈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연 사진을 위해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원거리 촬영을 위한 망원 렌즈입니다. 대부분의 공연장은 전문 스텝이 아니면 근접 촬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망원 렌즈를 통해 원거리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망원 렌즈가 없으면 공연 촬영이 힘들겠죠? 이제 막 사진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가성비 좋은 캐논 망원 렌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논 크롭바디 전용으로는 EF-S55 250mm F4에서 5.6 IS STM, 캐논 DSLR에 모두 마운트 가능한 EF-70 300mm F4에서 5.6 IS2 USM, 캐논 미러리스 전용으로는 EF-M55 200mm F4.5에서 6.3 IS STM, 최소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된 렌즈들인데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 렌즈의 이름에는 모두 IS가 공통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손떨림 방지 기능이 탑재된 렌즈를 말하는데요. 원거리 촬영의 문제점은 작은 움직임에도 사진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에서 소개한 가성비 망원 렌즈들의 경우 고사양 L렌즈 대비 망원부에서의 조리개값이 낮아 빠른 셔터 스피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때 가벼운 무게와 더불어 손떨림 방지 기능이 공연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화면의 흔들림을 완화해 최선의 결과물을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렌즈들의 특징은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다소 무게가 있는 렌즈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영상 촬영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몇 분씩 카메라를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렌즈를 사용하긴 부담스러운데요. 위 렌즈들은 가격대가 있는 렌즈들보단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 영상 촬영에는 오히려 강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가성비가 좋은 망원 렌즈를 봤다면 이번에는 고사양의 망원 렌즈를 볼까요? 제가 추천할 렌즈는 EF-70 200mm F2.8L IS3 USM, EF-70 200mm F4L IS2 USM, EF-70 300mm F4에서 5.6L IS USM 위 세 가지입니다. 이 렌즈들은 흔히 대포 혹은 백통이라 불리는 렌즈들로서 바로 캐논의 고사양 L렌즈들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렌즈들은 전문 기자나 사진 작가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졌지만 최근 공연장에 가보면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젊은 팬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렌즈의 특징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EF-70 200mm F2.8L IS3 USM의 강점은 역시 F2.8의 밝은 고정 조리개입니다. F2.8로 빠른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어 어두운 실내나 야간 촬영 시에도 흔들림 없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웃포커싱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인물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진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다음 렌즈는 EF-70 200mm F4L IS2 USM. 이전 렌즈보다는 밝기에서 단점이 있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절반에 가까운 무게로 가볍게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진 촬영보다 영상 촬영을 선호하신 분들은 이 렌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EF-70 300mm F4에서 5.6L IS USM은 앞서 두 렌즈와 달리 가변 조리개이고 최소 조리개값도 높아 셔터 스피드 확보에 단점이 있지만 무려 300mm 후각까지 가능하여 뮤지션과의 거리가 멀거나 더 확대하여 촬영하고 싶을 때 강점이 되는 렌즈입니다. 다른 L렌즈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도 매력적이죠. 이렇게 세 렌즈를 확인해 봤는데요. 앞서 가성비 렌즈보단 가격과 무게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좋은 사진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촬영에 있어 렌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디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캐논은 보급형에서 중급기,
그리고 전문가용 바디까지 다양한 구성을 자랑하는데요. 물론 중국기 이상의 바디가 기계적인 면에서 좋은 건 사실이지만 카메라의 특성만 잘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보급형 카메라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200D, 800D, M50 등의 보급형 카메라를 볼까요?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보급형 카메라는 사진의 재미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 효과적인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설정값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직관적인 터치 LCD 기능을 통해 촬영될 결과물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데일리 카메라로서 비교적 작고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공연도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보급형 카메라는 크롭바디이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걱정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렌즈를 크롭바디와 풀프레임 바디에 마운트했을 때 원거리에서 크롭바디가 1.6배 더 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연 촬영에 강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EF 렌즈로 200mm 화각을 촬영했을 때 크롭바디에선 약 320mm 화각으로 촬영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80D, 6D Mark II, 5D Mark IV 등의 고사양 카메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하이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사용하는 장비라 할 수 있는데요. 뛰어난 바디 퍼포먼스 그리고 안정적인 화질을 바탕으로 공연 촬영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의 촬영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우선 80D는 빠른 연사 속도와 기계적 완성도가 높은 크롭 바디라 할 수 있습니다. 200D, 800D와 같은 센서를 사용하지만 기계적 성능이 좋은 전문가 사양의 퍼포먼스를 자랑하죠. 여기에 고사양의 풀프레임 센서와 기계적 사양을 높인 제품이 바로 6D Mark II와 5D Mark IV로 할 수 있습니다. 풀프레임의 큰 센서는 고화질 표현에 유리하고 같은 렌즈를 활용해도 더 넓은 화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AF 영역이 넓어 뮤지션이 어느 위치에 있던 정확하게 초점을 잡아주고 색감 표현도 보급형 카메라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캐논에는 다양한 카메라가 있는데요. 공연 사진을 위해 카메라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풀프레임 바디가 무조건 좋아 라고 생각하기보단 크롭 바디가 가진 망원 효과와 무게의 이점이 중요한지 풀프레임 바디가 가진 고화질의 표현력이 중요한지 활용도와 가격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연 촬영에 효과적인 렌즈와 장비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카메라와 렌즈에 대해 알아봤으니 가성비 좋은 장비 구성과 고사양의 장비 그리고 효과적인 렌즈 조합에 대해 실질적인 촬영 예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서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